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같은 당 후보였는데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인성이 의심스럽고 그러기에 도덕성은 형편없으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실력이나 진정성은 이미 파탄난 상태인 사람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미디어가 치장해주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사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오늘의 박근혜를 만들었습니까? 박근혜를 선택한 51% 이상의 국민에게 오늘이 2012년 12월 19일 표일이라면 박근혜를 또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누가 박근혜를 또 선택하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박근혜입니다. 언론 개혁이 안 되면 우리는 나쁜 지도자를 또 선택할지 모릅니다. 일설에 의하면 정유라를 국민 영웅으로 포장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정유라를 IOC 위원으로 만드는 정도를 넘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아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계획까지 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엄마한테 대학도 못 나온 게 라고 패륜적 언사를 쏟아내고 SNS에다가 돈도 실력이야 라고 떠드는 전형적인 갑수전은 또 어떻게 국민 영웅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나쁜 언론인 여러분, 한번 노하우 일러주시죠. 언론 믿지 마십시오. 김용민 브리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판단은, 입장 정리는 본인이 하십시오. 촛불혁명이 열 새 시대는 언론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는 스마트한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광장을 촛불로 덮어주십시오. 민주시민의 존재감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욱 빛이 나니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잡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약 500여 분께서 건강할 권리를 위해 정기 기부를 시작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2017년에도 생계형 체납자 지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전히 동참자를 찾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여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국물에다 세 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두 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현대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현대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사저널로부터 나온 기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 이런 11명의 증언이 나와서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시사저널이 만난 복수의 인사들은 반기문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무려 23만 달러, 즉 2억 8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이 액수라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드러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 가운데 반기문 총장이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셈입니다. 예, 법적인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요. 자, 그런데 당시 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뭉갰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지난 3월 14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5억을 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후원금 쪽입니다. 아시죠? 그 근처에 미사리가 있습니다. 당일 상황을 기록한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의 업무수첩에도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75억을 거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사리 근처에 최순실 부동산이 있지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거야 구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지어주는 걸로 기여하겠다라고 나온 기업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필요 없다. 현금을 다오. 최순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굳이 현금만을 요구한 것은 실제 사업보다는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1, 2, 3차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선정할 때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순실이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녀한테 컨펌을 받으셨구만요. 이게 어디 연설문 수정해주는 정도입니까? 이를 입증할 자료와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고 특검에 넘긴 상태입니다. 한편 박근혜가 추천한 국정원 2차장 후보 1번에 유영하가 있었습니다. 유영하, 네, 지금 박근혜 변호인이지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을 자기 소유의 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영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입수됐습니다. 회의록 일부는 최순실이 올해 2월 4일과 9일 서울 청담동 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진행한 회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회의에는 최순실이 직접 참여했고 문화체육계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대기업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자료에 등장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K스포츠재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최순실 개인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그동안 K스포츠재단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16개 대기업이 출연한 288억과의 관련성을 차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박근혜로 향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첫 준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했지요. 어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 13가지를 압축해서 5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유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묶어서 심리하면 하나의 증거나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등 심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기반돼야 하지만 직권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지연 전술을 직권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재판 장기화를 노리는 박근혜 측에 쐐기를 박은 셈인데요. 그만큼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한겨레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국정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마감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교과서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폐기, 국검정 혼용, 적용 유예 등 여러 대안이 거론돼 왔는데요. 현재 교육부 안팎에서는 1년 유예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이 지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컴퓨터 단층 촬영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일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북한 붕괴론을 확산시킨 데는 이 같은 정보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정일 사후에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받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체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까지 그 딸이 당선된 것 또한 황당한 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은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와 함께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소아비스랩.com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소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최근 우연히 어느 일간지 논설위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미래지향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는 독일 나치 정부의 만행을 우리나라 사태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인들의 반성적 성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가끔 언론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인식의 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논설위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계급 질서로 유지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따라오는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사태에 대한 언론인들의 문제의식이라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고작해야 박근혜처럼 무능하고 최순실처럼 사악한 집단이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미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인들이 어떻게 나치 정부의 과오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여
오늘날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박근혜 사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칼럼으로 제시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19세기 프로이센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의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그는 놀랍다고 했고 독일 사회가 그렇게 운영된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후 나중에 그의 이력을 찾아보니 영국에서 공부했고 뉴욕 특파원과 런던 특파원을 지낸 소위 언론계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운영 모델의 영미계열의 앵글로색슨 모형과는 전혀 다른 유럽의 게르만 모형과 스칸디나비아 모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영미식의 조직 운영 모형만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결핍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일인들은 나치의 독재 정부와 그 잔혹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부역자들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여 처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진실을 밝혀서 그 부역자들을 경중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모든 과거 행위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독일은 다시는 독재 정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정책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곧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도 독일처럼 모든 시민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독일의 민주주의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를 실현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그 논설위원에게 DAO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적어도 이 칼럼을 계속 청취했던 분들은 DAO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DAO를 실현하려면 의회 민주주의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은 직접 민주주의에 버금가는 지역별 비례대표식 정당 명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스위스는 의원들이 설사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게르만 모형을 채택한 나라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가 조직이 DAO 경영 철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실현하면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자본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이라는 악의 삼각편대를 자연스럽게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벌의 자본 권력,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 권력, 엉터리 재판을 해왔던 사법 권력의 삼각편대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 재벌 일가에 포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최상위 0.1%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들은 서로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기서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법권력은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정치권력은 다시 자본권력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권력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자본권력은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소구하기 때문에 거역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본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모든 환경 조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교육, 언론, 종교 등 모든 영역이 자본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시장에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고 언론은 재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특히 대형 교회들은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의가 정치판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위세에 쩌는 국회의사당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재벌들의 불법적인 로비를 받으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법률은 대부분 시민들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재벌들의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나날이 시민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있지만 재벌 일가들의 자본 축적과 갑질과 횡포는 나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입법 활동을 해왔다는 증거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재벌의 사주를 받아 입법해왔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재벌 일가의 자본 축적은 늘어났지만 일반 시민들의 삶은 나날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로 하자면 자본 권력의 힘은 갈수록 커져 정치 권력을 완전히 포획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재벌 일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 경제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됩니다. 국가 경제를 좀먹어온 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잣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지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나라가 이 꼴로 진행되어 왔을까요? 이것을 독일 현대사와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독일의 코나트 아덴아워 초대 총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한 살 차이로 연배가 비슷하고 초대 정부 수반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독재 정부의 기초를 놓았지만 아덴아워는 민주정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로 4살 차이로 연배도 비슷하고 두 번째 정부의 수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이승만보다 더 강력한 독재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는 아덴하워 총리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구호를 실천함으로써 동서독 통일의 기초를 놓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독일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 혁명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승만과 콘라드 아덴하워, 박정희와 빌리 브란트, 이들은 정확히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주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사상사적, 기질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다양한 원인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인들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를 끊임없이 분권화된 자율 질서로 전환해 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이들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만들어낸 괴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상명하복의 계급 질서를 혁파해내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2002년 붉은 악마,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2016년 광화문 대첩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음날 새벽의 거리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식으로 특권층에게 조직 설계를 맡기는 바람에 시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DAO를 설계할 때입니다. 오늘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김제동의 만민공동회에서부터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아닌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에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 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com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이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 팩. 김프로이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스터의 김프로입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러게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토요일이네요. 예. 애청자분들이 워낙 시국에 그 함몰돼 있다 보니까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날짜가 얼마인지 개념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아련한 기억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애사와 관련해서. 별로 없어요. 크리스마스에는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공교롭게도 뭐 항상 헤어졌거나. 그러셨구나. 혼자 쓸쓸하게 폼 잡으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그때가 2000년일 겁니다. 아마. 네. 2000년 12월 24일 날 서울 경기 지역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가요? 완벽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마 내 생에 그렇게 눈 많이 왔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일산에 보면 그 일산 병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예.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결혼하셨을 때 결혼 전이지. 아. 예. 왜 웃어요? 아니, 뭐. 청춘 남녀가 웃을 수도 있지. 만나 가지고 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창에 네. 그 카 윈도우에 눈이 그냥 똥덩어리처럼 막 쌓인 거야. 다 완전히 가려진 상황에서 뭐 했을까? 네? 아 이거 그 저기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 아닙니까? 네. 예, 그 진승현 게이트 문제에서 시국을 논했을까요? 시국을 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특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특검 잘하고 있죠. 특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표본실에 청개구리 나가가지고 늘 특검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요리를 유산슬이라든지 무슨 뭐 양장피라든지 뭐 이런 요리를 이제 기대하는데 내놓는 음식들은 항상 짜장면 짬뽕이라 그렇지 뭐 늘 실망했다 뭐 근데 이번 건은 뭐 양장피 유산슬까지 기대를 못하더라도 뭐 탕수육 정도 고추잡채 정도 되는 것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역대 그 최고의 성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11번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인상적인 성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특검은 좀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국정조사 뭐 특검 통틀어서 지금까지 진상이 드러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앙드레 김 본명이 김복남이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현파식을 하면서 100명의 특검 수사관들이 각 처를 다니면서 압수수색했다는 이 소식 들으면서 대부지 대부. 아, 네. 그렇습니다. 갓파더 네. 영화의 그 한 장면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 야, 이건 진짜 살아온 그 어떤 그간의 이력들이 의미가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검찰이 했었으면. 네. 굉장히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바로잡힐 만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랬어야 할 시간을 너무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100여 군데 되는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해도 건질 수 있는 증거가 뭐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아, 알죠. 모르겠습니다. 다 워낙 다 없애가지고. 사태가 얼마나 진전이 됐는데 네. 두어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네. 뭘 건진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은 많이 알지만 네. 그러나 그런 특검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감격을 한 거야. 허를 찔린 곳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삼성이라든지 내지는 무슨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여러 번 당했으니까 다 뭐 꼼꼼히 준비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부 부처라든지 뭐 복지부라든지 무슨 뭐 국민연금 관련된 곳이라든지 예. 뭐 이런 곳들은 뭐 그냥 하고 있었을 수 있고 거기는 또 그렇게 쉽게 자료들을 파기할 수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네, 거기는 예. 뭐 민간 기업이야. 예. 회장님이 지시하면 그냥 싹 다 없애도 뭐 별 무리가 없는데 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뭐 문서 보존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뭐 그런 데서는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파기하면 불법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당장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처벌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막 시킬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뭔가 남아 있을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진술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기업 수사는 사실은 그렇게 썩 쉽진 않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건 수사는 지양해야 되고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데 실제로 기업들을 수사할 때 검사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돕니다. 탈세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쭉 다 수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뭐 기소를 하지는 않더라도 무기로 쓰죠. 조사를 해보니까 뭐 털릴 게 많더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요거를 불어주고 나머지를 막는 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이제 진술을 조금씩 하고 뭐 협조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수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회용 검찰이니까. 그렇게도 하고 뭐가 있냐면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14가지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발견된 범죄 혐의 단서로 15번째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이를테면 세월호 7시간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우병우 김기춘의 뭔가를 파다 보니까 어느 사람의 진술이 새로 나와서 이거는 인지를 할 만하다 하면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식이라 아예 처음부터 검찰이 옛날에 수사하듯이 뭐 삼성그룹의 누구를 압박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다른 것들을 미리 살펴본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법 위반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서 빡빡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진행을 하다가 뭐 이번에도 노승일 부장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뭐 최모 검사하고 이제 12시간 가까이 얘기를 쭉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는 불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니까 뭐 이런 큰 수사하고 옷 벗어도 검사로서는 영예롭다. 진짜로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오케이 그럼 제가 다 불게요. 그리고 쫙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미라든지 내지는 일이 좀 있어서 심경의 변화가 누군가 하나 생겨서 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쫙 되는 게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특검에 이제 파견을 간 사람들의 면면도 꽤 믿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계속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같이 함께 수사를 했던 베테랑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속 이제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걸령 그 사람도 같더만. 뭐 그렇죠. 근데 이걸령을 알아. 나도 한번 그 사람한테 조사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사실은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 피고소인이 됐어 거기서.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대선 때 네. 2012년 대선 때 제가 신천지 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예. 제가 최태민하고의 20년 동안의 인연. 이제 그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는 신천지하고 박근혜가 20년간의 어떤 교분이 있었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했다. 아. 이러면서 막 우기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고소했지. 고소했군요. 예. 이제 불려갔어. 네.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근데 그쪽도 아마 나를 고소했나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일타쌍피로. 근데 그때 검사가 이걸령이었던 거야. 주진우 기자 조사했던 검사가 이걸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 안 좋더만 우리 주진우 기자. 사이 안 좋죠.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니 인간이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네, 참 애매한 게 둘이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이걸령 검사하고. 이걸령이 조금 선배인가 그렇죠? 선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아, 그렇지 뭐. 그래서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아요. 하여간 그 양반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명예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거의 박근혜의 난 개라고 생각을 했어 속으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평검사였으니까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왜냐하면 부장 있죠 위에 네. 차장 있죠. 뭐 위에 검사장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왁구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그걸 딱 짜놓고 그거에 맞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내려오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덤비던지 옛날에 PD수첩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하라고 예. 이제 압력을 했는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옷 벗었잖아요. 네. 그 옷 벗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게 아니면 사실 그 형검사가 이렇게 뭔가 거스르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공안부서가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예. 굉장히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뇌하거나 고심하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아니 학교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배웠는데 지가 하는 일이 불이면은 고민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어쨌든 그 맡겨진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옷 벗을 각오하고 되드는 게 맞는데. 아 그럼요. 뭐 합리화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검영 검사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심지나 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고심을 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가서 좀 역할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좀 만회할 뭐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그래요. 지켜봐야죠. 아까 그 뭐 고추잡채나 탕수육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예상이 돼요? 일단은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박근혜가 뇌물죄다. 뇌물죄가 되려 그러면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꼭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대가성이 형성되려면. 그렇죠? 네. 정확한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바로 공무원이 받았어야 그게 뇌물죄가 되는 건데 바로 공무원이 안 받고 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게 한 게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딴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비선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뇌물죄를 직접 우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이니까 그 관계하고 이렇게 엮어서 뇌물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특검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큰 틀에서는 무방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제 뇌물죄를 의뢰하느냐 못하느냐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본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대충 해가지고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네. 특검으로서도 뭐 상당한 그리고 실제로 세게 한번 붙고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를 기소는 못하잖아요. 아무리 직무정지 상태라도. 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의 혐의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겠군요. 공소장에 적시해놓고 나중에 탄핵이 돼서 이제 대통령 신분이 없어지면 그때 바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보면. 글쎄요. 그 이제 아마 꽉 채워서 쓸 거고요. 꽉 채워서 써도 모자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압수물 분석하면서 뭐 회계장부 막 털면서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지금 이제 강행군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쓸 수 있는 120일을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다 채워서 쓸 거고요. 근데 이 혐의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많아요. 안에 담겨 있는 게 많고 지금 검찰에서 넘어온 것들로만 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를 보면 검사들이 수사하는 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조금 태도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경찰은 일단 되는 거를 다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토스하는 것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막 이렇게 무대포 정신을 좀 가지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소 유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유죄까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하고 싸울 거, 또 이렇게 가면 변호인한테 분명히 요 구석에서 트집을 잡혀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도 다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탄탄하게 다 해서 하려면 120일은 결코 길잖아요. 검찰은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 입증은 뭐 99% 가능하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기 할 거 아니니까. 아, 자기들 책임질 거 아니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게 해놓고 특검이 만약에 가서 못하면, 거봐, 특검은 잘 못했잖아. 라고 퉁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는 자기가 99%의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아이 그 우리가 잘해서 줬는데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단 공이 특검으로 다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은 이거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어이없이 만약에 뒤집힌다. 그러면 그 나중에 몰아쳐올 정치적인 후폭풍 뭐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 개 혐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가서 무너지지 않을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특검 수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특검에 넘겨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예. 처음에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눈치고 가려고 가다가 이게 촛불이 시작되고 뭔가 민심이 바뀌면서 어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쓱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시작한 거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특검한테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내 수사다.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도 내가 다 물게 된다라는 거하고는 결기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아... 근데 그렇게 주포로 활동했던 선수들 중에 일부가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쫙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맥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일 기간 동안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사람들 그렇지. 불러서 이름 어떻게 되는지 사건 관계 이름부터 그렇죠. 개요 확인하고 뭐 어쩌고 얼기 그러면 이걸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지. 수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깝깝하거든요. 예. 아,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옛날부터 수사해가지고 맥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그 상대되는 박근혜 측 변호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측 변호인은 지금은 어쨌든 헌재를 예.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네. 수사를 대비한다기보다는 수사 대비하는 쪽은 뭐 최순실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할 텐데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삼성 쪽일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타격이 제일 클 테니까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 안 튈까. 그럼요. 아, 그리고 거기에. 당장 기업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당장 손실로 돌아올 것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너가 잡혀 들어갈냐 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재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만약에 이게 뇌물죄가 입증이 명확하게 되거나 그래서 누가 불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재용이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밑에서 알아서 잘 끊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 일부분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거로 오는 무슨 뭐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제일 지금 신경 쓰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거는 삼성일 것 같고 최순실이야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뒤로 모아가지고 뭐 해외로 빼돌려놓은 재산이 많은 거는 사실일 텐데 예. 지금 이렇게 된 판국에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족이 많은 상황은 그렇지. 아닐 것이고 예.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인재풀, 뭐 민정수석을 비롯해가지고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다 잘라진 상황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으로 막 이걸 메워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캐파는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예.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뒤집어 까가지고 환수해 오느냐, 뭐 해외 은닉해놓은 재산들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 이거는 이제 특검이나 검찰의 몫인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헌재에서 이제 이걸 안 받아야 되니까, 나름 뭐 지금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글쎄, 그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수준 봐서는. 마찬가지로 다 거기도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력이 있죠. 남아있는 친박, 한 8, 90명이라고 새누리당을 지키고 잔박. 있는데. 잔박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도와서 뭔가 반전이 있어서 아, 이게 너무했다. 그래도 박근혜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게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이 좀 돼야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세력의 도움은 뭐 양으로 음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최순실을 도와야 될 이유는 그렇게까지 동기가 크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 최순실은 이미 잡혀 있고 수족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생각은 많을 텐데 별로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정유라가 잡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일이 몰아치다 보면 어? 저쪽 언니는 이제 잠박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몰아갈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이 만약에 온다.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막 생각지도 불겠지. 못한 걸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최순실 씨가 제일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박근혜는 최순실을 시녀로 묘사했고 최순실은 뭐 옛날에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박근혜의 이 시녀 발언은 어때요?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 뭐 무슨 어떤 의도, 뭐 노림수 이런 거 없다. 전략. 글 세우거나 네.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유 이거 빨리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다고 봅니다. 막 던지는 그렇죠. 그냥 뭐 이게 미칠 정치적인 파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나름의 그래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에 대한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절제하고 말하지 않고 뭐가 있는 것처럼 제스처를 하면서 그냥 도망가서 시간을 벌어서 주변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원고를 읽는 식으로 모든 거를 여태까지 다 해왔거든요. 그렇지. 즉답하지 않고 예.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러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보인 다음에 이제 자리를 피하고 혼자 있으면서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의 조력을 얻어서 그거를 마치 자기가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해오는 것 식으로 모든 걸 돌파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이 뭔가를 생각해서 내던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정도일 텐데 지금 멘붕이고 아무 생각 없을걸요? 변호인들이 변론하는 거 보면 아니 뭐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 뭐 이를테면은 뭐 버블 화이트하우스 뭐 그러질 않나 저기 연좌자 얘기를 하질 않나 네. 키친 캐비넷 얘기를 하질 않나 이건 완전히 진짜 이건 후루꾸로 지금 저 후루꾸라는 말을 쓰면은 좋아할 분도 있습니다 싫어할 분도 있지만 후루꾸 변론 아니야 이 수준이면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박근혜는 뭐 회복 불능이다 회복 불능이죠 우리의 역할은 다음에 보수 정부가 창출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 끄는 거다 네. 이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물론 박근혜는 기각이 돼서 자기가 다시 업무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세웠겠지만 이 변호인들은 뭐 아무리 봐도 이건 뭐 배를 갈랐는데 그거는 완전 시궁창이거든. 네. 그냥 다시 덮어버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수임을 했다는 걸 봐서는 뭐 이분들한테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적인 게 남아있다 그러면 법률가로서 양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임을 하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를 보면 일단 뭐 그런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네. 모든 게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 변호도 마찬가지고 딱 입장을 정해놓고 그거의 논리를 끌어대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도 네. 논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상황이라서 그거 봐서는 의지가 없다. 그 사람들도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고는 있는데 족 같은 사건에 말려가지고 돈을 주니까 뭐 하는데 뭐 이런 마인드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연으로 얽히고 뭘로 얽히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승산이 높지 않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예. 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갖고 오지만 논리 안에서 막 상충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명백하기 때문에요. 예. 네. 그래요. 변호인이 의지도 없고 뭐 실력도 없어 보이니. 탄핵 인용은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만약에 실력이 있어서 이거를 잘 헤쳐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국민적으로는 굉장한 불행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막 실력 좋은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낫다고 봐요. 아,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실력 있는 변호사가 거기 붙길 바라겠어. 대통령 네. 변호인단에.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 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그 지금 헌재가 언제쯤 인용을 하느냐, 이게 사실 관심사란 말이죠. 네. 김프로는 어떻게 봐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헌재 조직 논리를 보면 어쨌든 자기들이 최대한 시간 빨리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헌재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 헌재의 이익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네. 왜냐면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인용결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너무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길게 끌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인용결정을 한다 한들 야 쟤네들 엉터리다 라는, 오히려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라는 욕만 먹을 것이고. 네. 근데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단호하게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야 그래 헌재가 마지막 보루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뭐 통진당 때는 좀 그랬어도. 네. 그렇게 되면 대법원하고 비등비등해지거나 내지는 대통령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제대로 된, 그리고 이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것도 빠른 시간에 딱 결단을 내려서 나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모르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저는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항상 그런 미묘한 기싸움. 근데 이제 헌재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늘 그거를 나름대로 아 우리 헌재의 위상을 높이는 거가 그 사람들의 최고 수건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뭐 몇 명이 보수적이고 뭐 이거는 이제 세상이 좀 옛날처럼 명확하게 이게 나눠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 여론이 일방적일 때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현재 조직에 득이 되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언제? 박한철 소장이 나가기 전까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너무 서둘렀다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는 저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기 전 3월 초. 그렇죠. 그분까지 그만두고 나면 숫자가 너무 줄어들기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저는 그분 나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원래 박한철 소장이 나가기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잘하면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대통령 쪽에서 이제 또 변호 저걸 내고 막 하잖아요. 예. 너무 빨리 끝내면 또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로 결론을 냈다. 뭐 이런 이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는 적당한 수준이 이정미 재판관 나가기 전 시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뭘 거시게. 거셔야지. 그래요? 네. 뭘 걸어야 되지? 걸어야 사실 말에 비중이 실리는 거지. 안 그래? 아, 그래요? 네. 신고해야 되겠다. 불법 뭐 이런 사행성 이런 걸 주장하는. 아 이거 한번 우리가 그 포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포토. 포토. 토토가 아니라 네. 포토. 정치 결과와 관련해서 네. 뭐 이런 거 갖고 한번 내기를 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우병우의 골프장을 걸겠습니다. 우병우의 골프장. 아 네. 아니 지 것도 아닌데. 아니, 나중에 돌아오겠지. 아. 4분의 1은 그 사람 몫이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정유라의 말을 걸겠습니다. 네, 정유라. 정유라 잡혀오겠죠? 잡아와야죠. 특검 입장에서는 잡아와야 수사가 쉽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남의 외모 갖고 절대 평가 안 합니다. 네. 뭐 저 자신도 뭐 남이 외모로 평가했을 때 좋은 점수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핸섬하지. 아, 그래? 아, 그래? 네. 말문이 잃었어 본인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아, 근데 정유라나 최순실은 역겹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 너무 역겨워,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름 그래도 최순실 씨 그 예전 자료화면 보면 되게 풋풋하고 그랬을 텐데 뭔가 나름대로 활동적으로 그냥 고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얼굴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뭔가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그 얼굴 아니야. 뭘 그렇게 맞고 막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더 흉해졌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유라 걔도 진짜 아우 정말 참 역겨워 역겨워 진짜. 그래요? 전 잘 자세히 안 봐가지고. 이건 외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솔직히 그간 해왔던 행동들. 부모님이나 뭐 주변의 친척들이나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보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본인의 세계에서는 그냥 공주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이건 뭐 우리가 추정과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인데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인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아서 감옥에 갈 상황이 됐다. 네. 이럴 경우에 저는 자살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음모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까지기 전에 위력을 발휘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까는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때 반기문이 귀국해서 박근혜 설득해 가지고 박근혜가 그만두게 함으로써. 제2의 6.29 선언을 만들려 했다. 이거 굉장히 유력한 설이었거든. 그게 까지면서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어. 그러니까 저는 저 박근혜 씨가 자살당하는 상황 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것도 역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감옥 가야 합니다. 감옥 가서 지가 저 반평짜리 방에 눕기도 하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변기 남이 썼던 변기 써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추운 날씨도 견뎌가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살았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그런 위용 아닌가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서. 누구도 박근혜가 감옥에 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이명박이 감옥 갈 생각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박근혜 그냥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국민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네. 근데 뭐 저는 수순이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뭐 하야를 하게 되면 탄핵을 당했을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무슨 뭐 예우를 받게 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어차피 그만두시고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상 일정 정도 이상 형사 처벌을 받고 나면 그런 예우 다 없어지거든요. 전두환처럼.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만. 그래서 하야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뭐 막 그런 이제 논리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역사의 기록을 쭉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법이 정한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세워놓은 여러 가지 질서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에 걸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바라보는 것도 그냥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학습 중에 하나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성숙해야 된다.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네.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아무 처벌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망명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뭐 봐야죠.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뭐 망명설이 나오면서 망명 가능성은 사라졌어. 그래요. 무슨 명분으로 망명을 해?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나쁜 짓 했는데 게다가 명분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줄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그렇고 황교안은 왜 이렇게 꼴값을 떨죠? 뭐 그분은 이제 원래 그런 분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 의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의전 좋아하고 뭐 그런 분이라서. 아니 근데 지가 문자 해고를 통보받은. 아무 힘 없는 노동자였는데 아유, 순식간에 지금 대통령이 됐어.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KTX도 그냥 막 타고. 얼마나 재밌겠어. 아 근데 그 황교안은 뭐 자기 대선에서 자기가 쓰임새가 있을 그렇게까지 거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뭐 지금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자기가 어지간한 반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렇게 뭐 대권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뭐 이런 상황이나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은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책임감이 뭔가 약간 송구한 마음에서 아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나는 내게 맡겨진 권위대로 한다 하면서 그냥 누릴 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원래 그 권력이나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도 좀 상당히 있는 분이고 네. 결기가 있게 뭔가를 행동하거나 양심에 따라서 뭔가 자기 거를 집어던지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검사장을 두 번 떨어졌는데 검사장 첫 번 물 먹고 되게 안 좋은 데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다 사표를 쓰거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 먹으면 정말 사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검사들은. 예.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버티신 분이라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뭐, 이분은 뭐. 좋습니다. 그 황교안하고 우병우하고 누가 더 정의롭습니까?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자, 정답만 말씀하세요. 단답. 정의롭다. 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정의라는 거를. 나쁜 짓을. 예. 덜 안 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황교안하고 우병우 둘 중에 누가 더 인격적입니까? 아야, 이거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막상막하. 네. 난영난제. 그래도 저는 황교안이 좀 더 예의와 격식은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황교안과 우병우 둘 중에 누가 수사를 더 잘합니까? 수사는 우병우가 잘하죠. 아, 그렇구나. 황교안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걸 잘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우병우 청문회 봤죠? 봤죠. 아, 총평. 아니, 뭐 그럴 것 같았어요. 딱 예상한 만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발끈은 안 하대? 그걸 발끈하면 자기가 지는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있어도 발끈하지 말자. 무슨 말이 있어서 최대한 그래도 내가 평소에 행동하는 것처럼 해서 오해받을 걸 만들지 말자.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뤄낸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황교안 선생은 수사를 못하고 막무가내로 수사를 못하게 막 막아제 낀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같은 경우도 뭐 하지 마라.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이거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아주 무조건 그냥 막 막아 세우고 막 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한 경우고 우병우 선생은 가만히 보시면 해경 갔을 때 압수수색 하지 마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쭉 포인트를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여지를 남겨두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해경 압수수색을 할 때도 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장소가 영장 제대로 받았어? 영장 지금 여기가 한 건물이 아닌데 영장 한 장으로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 되면 어떡할 거야? 아,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밑에 사람은 알죠. 아, 이 사람 또 이 자식이 또 지금 장난치는구나. 하지 말란 얘기구나라는 거는 알지만 그 표현 방식 자체는 그냥 똘똘한 거예요. 수사를 잘 해봤으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안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받았으니까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핑계로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밑에서 알아듣고 아,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알아듣고 안 하도록 만드는 약간 고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초식인 건데 황교안 선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청문회 때도 그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보기만 했을 뿐 자기는 뭐 압박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다. 다 선수들끼리는 다 압니다. 이 전화가 지금 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압력이고 지금 하지 말라는 의중이라는 걸 다 알지만 우병우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혹시 이게 녹음이 되더라도 그거 자체가 민정수석으로서 법적으로 뭔가를 수사를 방해했거나 막거나 이랬다는 꼬투리를 안 잡힐 수 있을 게 이렇게 잘 알아서 아직 선수들끼리만 다 알아듣는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실질적으로는 방해를 한 건데 이게 꼬투리를 안 잡히게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똑똑한 거죠. 그거를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는 데 역량을 보태는 데다가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네. 국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잖아요. 네. 그 우병우한테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김경진 검사. 김경진 의원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요. 확실히 제가 봐도 네. 아, 뭐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완영.
이름 비슷한 그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청문회 의원들을 할 때 이게 뭐 어떤 기준에서 세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경찰, 검찰 출신 그리고 뭐 기자 출신들 중에서도 정말 좀 취재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가서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은 분들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막 호통치고 이런 것만 좀 하는 부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김경진이 1등이고 2등은 누구야? 잘한 걸로. 박영선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이제 물론 그쪽 방으로 제보들이 많이 가요. 왜냐면 이제 국민적으로는 대단한 인지도도 있고 막 이렇게 호통치는 걸 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박지원 의원한테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박영선 의원한테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노승일 부장도 뭐 실제로 검사 중에서는 최검사를 믿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영선을 믿는다. 그래서 그쪽에도 자료를 다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법사위 국감감사하는 거를 이제 꽤 오랫동안 봤잖아요. 예. 박영선 의원을 그 자리에서 늘 봤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높이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어때요? 박범계 의원도 훌륭하죠. 근데 이제 뭔가를 막 추궁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판사 출신이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박범계 의원 법사위에서도 보면 굉장히 내용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꽉 잡아두게 만드는 걸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빛을 발할 때는 법률가들 사이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논리로 맡길 때는 단연 압도적인데 이렇게 민간인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게 법리를 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을 하다 오신 국회의원분들이 훨씬 좀 더 잘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경진이다. 네. 제가 봐도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은 또 심리적으로 이거 줬다 폈다 한다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 그럼요. 네. 예. 뭐 계속 그거 하시던 분이니까요. 네. 이완영 백승주 이 개쓰레기들은 좀 앞으로 이완영 의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저기 이름도 지금 그런 판에 나 같으면 그 이름이면 개명하겠는데 장재원 의원 어때요? 장재원 의원이 이제 의외로 요즘에 뭐 매스컴에 많이 나오시고 하면서 그 전에 저는 의원 달기 전에 의원 배지 다시기 전에 이제 종편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대단한 콘텐츠가 많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는 오히려 하태경 장재원 의원 두 사람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 청문회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네.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해서 우병우 위증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까? 위증했죠. 모른다고 했으니까. 알 텐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밖에 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우병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윤곽근 검사장 휘하에 있던 옛날 검찰에서 팔짱 끼고 이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수사팀은 거의 수사를 제대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에서 그래도 나름 다시 수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담당하잖아요. 우병우 수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부적으로 팀이 4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지금 뭐 분위기를 들어보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팀은. 우병우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거나 우병우 라인이 있거나 그러하지 않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물론 안에 심겨져 있는 밀정들은 저는 없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나 무슨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거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뢰 관계에 따라서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오잖아요. 그렇지. 특검 상황이. 그게 저는 뭐 검찰이거나 내지는 우병우 라인한테 건너가지 않을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는 그걸 가지고 동향을 미리 파악해 보다거나 뭐 이런 데는 조금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전체적인 걸 바꾼다든지 대세를 바꾼다든지 옛날처럼 뭐 수사의 흐름을 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결과는 있지 않을까. 네.
우병우가 좆된다가 100이고, 네. 그럴 리 없다. 네. 옛날의 영화, 뭐, 그만큼을 누리진 못하겠지만, 여하간, 아무 문제 없게 된다가 0이라면은, 네. 한,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지금 특검의 의지로 본다 그러면, 저는 한 55에서 60 정도 봅니다. 55에서 60. 아, 좆된다 그러니까 쪽으로. 굉장히 어렵게.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의 이 울분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세게는 아니고 잘해야 왜냐하면 우병우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뭐 사람들한테 다 판단은 받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잘해야 뭐 한두 개 정도 걸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거밖에 안 돼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 감옥에 간다가 100이고 네. 안 간다가 0이면 어느 정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생물이라서 지금까지 상황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50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라 지금은 속단을 못 내리겠고요.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증언을 맞먹고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시켰어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라는 게 나오면 딱 떨어지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런 진술을 끌어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하고 초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김기춘 좆된다 100? 마찬가지로. 네. 감옥 갈 확률도? 네, 그렇죠. 김기춘과 우병우는 세트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 간단치 않고 뭐 어쩔 수 없이 김기춘과 우병우는 지금 한 배를 타고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진술을 하면서 뭐가 터져나올 수도 있죠. 뭐 이를테면 최순실이 그냥 확 다 얘기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 뭐. 해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아직 그 심경 변화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뚝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를 두고 이제 특검하고 막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케이. 그런 예측의 기준으로 박근혜 감옥 간다 100, 안 간다 0.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만 98%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그 얘기 듣기만 해도, 아유, 기분이 너무 좋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 인용되고, 뭐, 기소돼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거는 저는 그거는 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뭐, 형량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굉장히 큰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된다 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꽁쳐놓은 돈 네. 이거 환수가 된다 100, 환수 안 된다 0.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례를 봐도 의지를 가지고 검찰에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해도 이게 환수가 되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찾아내서 그냥 기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항소해가지고 올라가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쭉 시간이 길잖아요. 예. 이 동안 안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계속 여론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에서 유리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해 확실히. 왜냐하면 이걸 계속 끌고 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검찰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고 정치권도 뭔가 이렇게 지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이런 절대적인 관심이 확 사그라지고 나면 법정에서 싸워야 되는데 공판을 유지하는 검사 그것도 이제 계속 바뀌고 쫙 깨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지를 얼마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외국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걸 찾아가지고 환수 작업을 해가지고 갖고 오고 하는 것 자체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환수하려는 작업에 돌입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독일 검찰이 만만치 않잖아요. 독일은 되게 특이한 게 우리하고 약간 좀 달라서요. 검찰이 자체 수사력이 있지는 않아요. 네. 거기는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력이 있고요. 경찰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죠. 예. 우리는 이제 검찰 자체적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이 되고 경찰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뭐 한 2만 명이 수사하거든요. 네. 우리는 뭐 5, 6천 명 정도 돼요. 수사관까지 다 합치면. 근데 뭐 이런 자체 수사력이 있으니까 두 군데가 다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에서만 하는 이런 형태인데 독일은 자체 수사력은 경찰만 있어요. 그래도 뭐 최순실의 이런 비리 뭐 여기에 독일 검찰도 이건 뭐 최대 범죄 집단이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면은 거기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검찰이 6천 명 자체 수사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공유해서 수사를 안 해요. 강력 범죄나 무슨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자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사력이 많다고 해도 후달리죠. 이런 기업 수사를 하거나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지만 독일은 검사들이 지휘를 하고 수사를 경찰이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전문가들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범죄에 있어서는 독일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 뭐 처벌 수위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의 앞날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의 앞날도 함께 짚어봤는데 네. 확실한 거는 이 진실 앞에 정의 앞에 누구도 갑질할 수 없다. 아, 그럼요. 이 교훈만은 분명히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그나마 촛불을 함께 든 어린이들에게 낯을 들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나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 그거를 다 합산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뭐 이걸 이렇게 제일 중한 형량에서 뭐 반절 더 해가지고 뭐 이런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어려운 말로 했는데 이제 거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근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건 사실 실체적 경합이 맞고요. 뭐 하여튼 이거 법을 또 아시는 분들이 거기다 막 달아놨다고. 상상적 경합은 그게 아니고요. 한 가지 범죄가 여러 가지가 될 때 뭐 사람을 밤에 들어가가지고 죽였는데 이게 뭐 주거침입도 되고 뭐 야간에 대해서 뭐 살인도 되고 이게 한 가지 범죄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때 얘기하는 거고 실체적 경합은 이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범죄들을 모아서 할 때 뭐 이런 거니까 또 불편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지금 이 김프로의 말을 편집을 해버리면 김프로는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도 살려줘. 염치없게 내 뭉쳐버리는 아주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겠군요. 가서 풀어버릴 거야. 우병우 같은 짓 하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데이브니어의 노래 뭐 오늘? 이번 노래는 저도 사실 못 들어봤어요. 예.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예. 12월 22일 밤이랍니다. 노래 제목이. 그날 뭐가 있었죠? 모르겠어요. 12월 22일 밤이면은 바로 우병우가 나왔던. 청문회가 있었던 밤인데. 뭐 그거 걸렸는 건가? 뭐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이니까 뭐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예.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보시고 김프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좀 실망했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프로가 나이가 어린가? 돼지 엄마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요. 그 얘기인 즉슨 제가 동안이란 얘기죠. 아 무척 동안이란 얘기. 그래, 그 같은 나이에 연예인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나는 그 자우림의 김유나, 김재동, 근데 그 양반은 월수가 빨라서 73년생하고 어울렸는데, 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계통이고. 장혁이 저랑 동갑인가요? 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지 않나요? 인간도 네. 연식이 될 만큼 됐습니다. 예. 어째 앞자리가 이제 4학년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벌써 대선 출마할 수 있네 대선 출마할 수 있어 아 그래 40대 이상 출마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40대 이상부터 돼 아, 그럼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출마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오고 있네 반기문보다 앞서서 해야지 하더라도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김프로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나눈 김프로이디였습니다 데이브니어 노래 들으면서 네. 인사드리고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네마스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걷었던 길로 걸어왔나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지키면서 걸어왔나 훗날에 보고 부끄럽지 않으려나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변해갈까 이러다 어린 시절에 그토록 밉던 어른들의 모습이 내게 보이진 않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볼까 더 늦기 전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혹시 너무 늦어버렸나 난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너무나 알고 싶어 서성거리네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변해갈까 이러다 어린 시절에 그토록 밉던 어른들의 모습이 내게 보이진 않을까 다시 한번 뒤돌아볼까 더 늦기 전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혹시 너무 늦어버렸나 난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너무나 알고 싶어 서성거리네 다시 한번 뒤돌아볼까 더 늦기 전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혹시 너무 늦어버렸나 난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너무나 알고 싶어 서성거리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